이야, 기분 좋다! 끝!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 결혼도 했는데 재수 씨 소개 안 해주냐? 안 그래도 오늘 친구랑 같이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해놨어. 슬슬 들어가자. 맞다, 나 안주 좀 사올게. 먼저 들어가 있어. 그래, 끝! 아, 재수 씨 반가워요. 저는 오타쿠 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혁진입니다. 이건 제 친구에 관한 사연인데요. 혁진아, 나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하려고. 이야, 오타쿠! 드디어 장가가는 거야? 아직 모르지 임마. 모르긴. 결혼 축하한다. 탁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첫 연애인 만큼 알콩달콩 이쁘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주세요. 어머, 여자친구분에게 주시려나 봐요. 네,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미리 축하드려요. 지윤이가 마음에 들어 하겠지? 지윤아. 그렇게 처음 사귄 여자친구는 바람을 피곤 탁구를 떠나갔는데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떡해. 탁구야, 다른 좋은 사람 찾아올 거야. 그만 잊어. 아니, 다 필요 없어. 다신 여자 안 믿을 거야. 에휴. 크게 상처를 받은 탁구는 방구석에서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혁진아, 나 힘들다. 탁구야, 또 무슨 일이야? 탁구는 갑자기 고민이 있다며 전화를 했고, 저희는 술자리를 갖기로 했죠. 그래,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이야? 사실 나 얼마 전에 결혼했어. 엥? 결혼? 그런데 엄마 아빠, 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엄마? 엄마는 절대 인정 못한다. 이랑 결혼할 거면 당장 내일 호적에서 파마. 탁구는 폐인 생활 중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몰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휴, 일단 오늘은 잊고 마시자고. 그래, 마시자 마셔. 이야, 기분 좋다! 와, 2차 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초대도 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할까? 좋지, 재수 씨 얼굴도 볼 겸. 맞다, 나 안주 좀 사올게. 먼저 들어가 있어. 그래, 끝! 아, 재수 씨 반가워요. 저는 오타쿠 친... 재수 씨! 갑자기 재수 씨는 픽하며 쓰러졌고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상태를 확인하려는데 이게 뭐야! 아, 소개하는 걸 깜빡했네. 내 아내 모부짱이야. 저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물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탁구는 폐인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히 인스타에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모부짱을 데리고 와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구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그럴 때 됐잖아. 뭐라고? 어떻게 너까지? 너도 부모님과 똑같아. 실망이다, 김혁진. 친구는 그 뒤로 저와의 연락도 끊어버렸는데요. 인형과 사랑에 빠진 제 친구,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딩입니다. 저희는 다른 평범한 집과 달리 삼촌, 할머니, 언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삼촌은 44살이고 결혼을 안 했는데 심지어 백수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밤이면 술 먹으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죠. 백수야, 밥 먹어야지. 엄마, 내가 간장게 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또 소세지인데? 아니, 초딩이랑 중딩이가 소세지 먹고 싶다고 해서. 간장게 좀 달라고! 와!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어린애처럼 반찬 투정을 해도 할머니는 항상 삼촌을 우쭈쭈 해줬어요. 저와 언니는 간장게장을 안 먹었지만 할머니에겐 삼촌이 1순위여서 매번 반찬으로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삼촌, 왜 때려? 삼촌, 왜 때려? 삼촌이 제가 지나갈 때 갑자기 엉덩이나 다리를 툭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삼촌, 왜 그래? 삼촌, 왜 그래? 삼촌은 언니한테까지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저와 언니가 지나갈 때마다 발로 엉덩이와 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저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할머니가 무슨 일이여? 하면서 달려오셨죠. 할머니, 삼촌이 자꾸 저희 엉덩이랑 다리 때려요. 저는 맞은 엉덩이를 문지르며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할머니가 저희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너네 좋아서 엉덩이 좀 때릴 수 있는 건지. 우리 잘했다고 큰 소리야. 오히려 삼촌을 감싸주시는 거였어요. 저와 언니는 열받아서 삼촌이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안 나갔죠. 그 이후론 삼촌도 좀 잠잠해졌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방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김초딩! 할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는데 한 모금 정도 남은 음료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자꾸 먹고 안 치울래? 제가 먹지도 않은 음료인데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억울해서 삼촌이 했겠지! 라고 웅숭했는데 할머니는 또 삼촌을 감싸면서 무슨 너희 삼촌이 그려? 너가 저번에 먹은 거 봤는디 남한테 지지어 씌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삼촌이 키키키키 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얄미워서 삼촌에게 삼촌! 삼촌이 먹은 거지! 라고 했는데 삼촌은 막 웃다가 어, 엄마 내가 먹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럼 할머니가 뻘쭘해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감싸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딩아 잠깐만 와봐. 근데 또 아 급한 일이야 잠깐만 와봐. 아 뭐하는 거야 나도 삼촌. 잠깐만 있어봐. 너 엄마 아빠는 얘기해도 맞벌이라 바쁘셔서 그런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삼촌이 결혼 못하고 백수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저희한테 푸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도 삼촌 편만 들고 저랑 언니는 힘이 약해서 삼촌한테 대응도 잘 못해서 너무 짜증나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몰려있대? 아니 글쎄 여러분! 제 아내를 팝니다! 몸 튼튼하고 일도 잘합니다! 반값 세일 중이에요! 헐! 저게 뭔 짓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리라고 합니다. 이건 18세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얘들아, 밥 먹자! 많이 먹고 얼른 오겹살 대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바빠! 알아서 해! 그게 무슨... 전 하루 종일 혼자 일하느라 정신 없었죠. 룰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밀린 꼬냥춤 보잖아! 누군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저 제이비! 뭐? 시끄럽고! 목마르니 물이나 가져와! 이렇게 평소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절 부려먹기 바빴는데요. 여보! 집안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럼 빙퐁! 당신이 이런 남자일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저체 데이비! 으악! 못 참겠다! 이혼해! 전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저 이혼 신청하러 왔는데요. 돈은 들고 오셨죠? 네? 이혼하는데 웬 돈이요? 지금 시대엔 함부로 이혼 못돼요! 아니 돈을 내시던가! 얼만데요? 아니요! 네? 이 당시엔 이혼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요? 거봐! 돈 없으면 이혼 못한다니까! 그러게 네 주제! 뭔 이혼이냐? 평생 내 하인 노릇이나 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이렇게는 못 살아. 여봉. 왜 그래 무섭게? 당신도 솔직히 나보다 이쁘고 돈 많은 여자랑 살고 싶잖아. 뭐 그거야 그렇지. 진짜.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이 당시 서민들은 돈이 없어 이혼하기 힘들었기에 한 가지 유행하던 방법이 있었죠. 그건 바로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몰려있대? 아니 글쎄 여러분! 제 아내를 팝니다! 몸 튼튼하고 일도 잘합니다! 반값 세일 중이에요. 헐! 저게 뭔 짓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아내를 팔다니! 에이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잖아. 뭐? 돈 없어서 이혼 못하면 아내라도 팔아야지.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는 게 당연하다고? 이 시대의 아내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말이라고? 어설티비다 임마! 멈춰! 아내를 판매한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백누른 이슈! 노인 인권단체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행위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커졌고 저희는 신고당해서 법정에 갔는데요. 아내를 시장에서 판 게 사실입니까? 맞긴 한데
서로 동의했거든요. 돈 없으면 이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지금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 남자 맨날 놀기만 하고 집안일 안 돕는다고요. 뭐? 맨날 어쩔 TV만 해대고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십시오. 예? 어차피 집도 부인이 지운다면서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전 무사히 이혼해서 홀가분했습니다. 끄후. 여보, 다시 재혼해주라, 응? 다른 여자들이 안 받아준단 말이야. 어쩔 TV 꺼져. 자기야. 이렇게 남편이 매달렸지만 딱딱 거절했죠. 지금 전 돼지를 열심히 키우면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실제 18세기에는 서민들이 이혼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데요. 이후 인권운동 덕분에 이혼 과정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내를 판매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다. 오빠인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CC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그러네. 오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요. 휴일에 회사 간다고 못 도와주는데 이럴 때라도 도와야지. 아, 정말? 오빠야말로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난 우리 소연이 보고 있으면 그게 쉬는 거야. 남편은 연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오빠, 이거 웬 귀걸이야? 응? 자기가 흘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화려한 거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누나 흘린 거 같나 보네. 얼마 전에 잠깐 태워줬거든. 형님이? 이거 형님 스타일 아닌 거 같... 아, 누나 거 맞다니까 그러네. 아, 미안해 소연아. 내가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저는 남편이 처음 보는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참, 형님, 그때 귀걸이는 잘 돌려받으셨어요? 응? 뭔 귀걸이? 귀 안 뚫었는데? 오빠가 차있던 귀걸이 형님 거라고 돌려준다고 했... 네, 정신 좀 봐. 나이 드니까 자꾸 깜빡하네. 응, 내 거 맞아. 아마 저는 이때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이게 뭐야? 여보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뚜뚜뚜뚜. 아, 졌다. 남편분과 만난 지는 2년 됐어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만나셨다는 건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은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아, 그리고 당신 남편 저 만나기 전에 딴 여자들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알고 계셨어요? 네? 전 그런 거 용납 못해서 지금 다 정리시키고 저만 만나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증거 보여드릴까요? 그럼 좀 이혼할 마음이 생기시려나? 이러면 속이 좀 시원하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효연아, 무슨 일이야? 아, 친구랑 좀 싸웠어. 어이구, 울지마 우리 공주님.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다정했던 남편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한데? 설마?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던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라는 게 뭐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긴다면 저희 남편과 헤어져주세요. 제발요. 아... 언니, 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소연 선배?
띵띵가에서 CC로 유명하잖아. 엄청 사랑꾼 커플이래. 아, 하긴 저렇게 예쁘면 애인이 있겠지. 야, 정신 차려 좀. 띵띵아, 서윤 언니 결혼한대. 고백 한 번 못 해봤는데. 미친 삐야, 이제 그만 좀 해. 너 이러는 거 정신병이야. 저 사람 서윤 언니 남편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는 이 사실을 아는 거야? 언니가 알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날 이혼시키려고 남편에 꼬셨다는 거예요? 언니, 어차피 제가 아니었어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남자예요. 언니 남편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혼하고 내게로 와요. 언니 뱃속에 아이까지 사랑해줄 자신 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늘이 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 여자도 저도 세상이 모두 미쳐버린 걸까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여울이가 왜 당신 딸이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발뺌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무슨 일이지? 아빠? 아빠! 여보! 안녕하세요, 전 여중생인 김여울입니다. 저에게 모델인 엄마가 있는데요. 여울아, 미안. 엄마 좀 늦어. 어? 엄마 촬영 끝난 거 아니야? 아, 추가 촬영 있어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혼자 집 잘 보고 있어. 엄마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셔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아, 응? 엄마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응, 응. 당연히 나도 자기 생각뿐이지. 내일 자기가 좋아하는 떡갈비 해놓을게. 응? 아빠 들어왔는데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분명 신발장에 아빠 신발이 놓여있었고 전 엄마가 수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미연이도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재수씨. 지나가다가 또 염치없이 들렸어요. 어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빠 친구분이 놀러오셨는데요. 오늘은 차린 게 없는데. 헉, 진수성찬인데요? 와, 그건 뭐예요? 한번 만들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와, 재수씨, 제가 떡갈비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쉽겠다, 얼른 먹자. 어제 분명 엄마 통화해서 떡갈비 해놓는다고. 설마. 아빠랑 얘기해봐야겠어. 전 이상한 초기와 소름이 끼쳤어요.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응? 무슨 일이야, 딸? 실은 전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털어놓았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너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야, 무슨 이상한 소리. 내 딸이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사실대로 안 말해? 그게... 여보, 오늘 친구 놀러왔어. 안녕하세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편하게 놀다 가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 아빠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셋이 술을 먹게 되었어요. 아니, 재수씨는 모델이시라고요? 아,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 어휴, 무슨 소리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신데. 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처음 들어서. 재수씨, 울지 마세요. 결국 둘은 술김에 일을 저질러버렸죠. 뭔 개소리. 잠깐, 그럼 그 이후에 여울이가 태어났는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 이 개자식이. 아빠는 떨리는 몸을 주체 못하고 집으로 뛰어왔는데요. 아니, 여울이가 왜 당신 딸이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발뺌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무슨 일이지? 아빠? 아빠! 여보! 아빠는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 신자 확인까지 했죠. 이게 무슨... 아빠, 나 아빠 딸 맞지? 설마... 이게 무슨... 전 지금까지 아빠의 딸이 아닌 걸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죠.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 너네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해도 좋아. 여보! 하지만 여울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용서해줄 테니까 여울이만은 절대 너희한테 못 줘. 아빠... 여울아, 네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 딸로 같이 살아줄래? 네, 아빠. 저 평생 아빠 딸 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 친구의 불륜은 소문나 둘은 도망쳤고요. 현재 아빠는 엄마 이혼하셨고 전 아빠 둘이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없어도 전 지금이 행복해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빠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중1인 김예나입니다.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혜님이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흐뭇.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대했죠. 하지만 여보, 울지 마. 엄마. 안타깝게도 동생은 태어나기 전에 죽었죠. 그 후 저는 쭉 외동으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보, 예나야, 나 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디 우리 가족 한번 안아볼까? 당신도 참, 뭐하는 거야?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전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은 엄마의 핸드폰을 보고 난 후 모두 가식이 되었죠. 엄마, 나 폰 좀 빌려주세요. 어?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넷플릭스를 볼 때 엄마 폰으로 보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주무시길래 제 방으로 폰을 들고 와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 둘째 임신했어? 잘 됐네. 뭐? 엄마 친구분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저는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 폰 갤러리로 들어갔는데요. 아기 초음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엄마! 엄마! 응? 예나야, 왜 그래? 엄마, 이거 뭐예요? 어?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엄마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아, 이거 엄마 아는 아줌마가 보내준 거야. 엄마 거 아니야. 엄마는 아기 초음파 동영상이 다른 아줌마 거라는 겁니다. 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아, 그래? 하고 믿고 넘겼죠. 하지만 엄마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엄마! 어? 어디 가셨지? 오늘도 냥풀 봐야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 핸드폰에 패턴 있는 잠근 화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마가 불안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됐다! 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엄마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턴을 풀었는데 나 임신했어요. 의사가 7주 됐대. 남편은 알아? 아니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이게 뭐야? 놀랍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톡 내용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어떡해. 저는 엄마한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의 모든 행동이 의심이 되었는데요.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어서와요. 우리 가족 안아보. 뭐 하는 거예요? 응? 아, 제가 요즘 위장이 안 좋아서요. 미안한데 배는 건드리지 말아줘요. 응. 엄마는 이렇게 배를 안으려고 하면 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행동을 보고 더 확신했죠. 아직도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저는 행복했던 저희 가정이 깨질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랑 저희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라도 조언이 제발 의견 좀 부탁드려요.